반갑습니다. 정기기능사 실기는 제일 단순하게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려고 그러면 6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동작 점수가 55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리 점돈이 5점이에요. 요게 이제 청소 말하는 건데, 요게 5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두 개로 가지고 60점을 맞춰가지고 합격을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말고도 배선 상태, 배관, 그 다음에 이제 결선, 요 기타 등등이 갖고 쭉 있긴 있는데, 요거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가점, 감점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능장 시험을 보실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기능사에서는 일단 60점만 넘어가면 되니까 동작하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정돈,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거. 그 빗자루 가지고 와서 막 쓸고 닦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작업을 하면은 이제 막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발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기만 해도 정리정돈 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점수는 60점은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